농심 신라면배 본선 7구, 우리나라의 강동연구단과 일본의 위정치 8단의 바둑입니다. 위정치 8단은 일본 기원 소속은 아니고 관서 기원 소속입니다. 관서 기원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인데, 그동안 농심 신라면배 일본 대표로 두번 나와서 두번다 졌습니다. 바둑 내용은 굉장히 좋고 잘 두는데, 최종적으로는 져요. 오늘도 사실은 그걸 기대했던 거죠. 강동현 구단이 어저께 워낙 피곤하게 늦게까지 바둑을 뒀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는 괜찮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좋은 컨디션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강동현 구단이 오늘 잘 두는다기보다는 위정치 8단의 실수를 조금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바둑을 봤습니다. 초반에 여기 붙이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젖히고요. 요 단수를 친 수가 좀 실수예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두는 게더 나은데, 이걸 안 하고 상변을 먼저 했잖아요. 이게 약간 손해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건너붙이고 이걸 뒀을 때 백도 이걸 잡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잡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실전은 귀를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처음 본 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돌리지 말고 인공지능은 여기를 단수를 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단수 치면 있고, 요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백이 요거 돌리지 않았으니까 백이 여기를 나오는 게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단수 치는 게 선수니까. 그래서 요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어렵죠. 강동구단 이렇게 돌리는 일반적인 정석을 선택했고요. 여기에서 이 젖히는 수로는 이쪽을 단수치라고 얘기해요. 요렇게. 그렇게 두면은, 이거를, 뭐, 축은 안 되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럼 요쪽 두는 건 있긴 있는데, 이 단수치고 뻗는 게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위정치 8단도 그렇게 못 뒀고,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호구치고,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수라고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는, 실전엔 이렇게 뒀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 하나 선수하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나면 여기 깔끔하게 중앙에서 살았기 때문에 흙이 약간 기분 좋게 출발한다라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뒀어요. 그럼 여기 치받을 때 이거는 꽉 메우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늦춰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늦춰줬기 때문에 흙이 약간 모양이 약간 안 좋은데, 왜냐하면 요걸 둘때 이거 선수하고 여기 뒀잖아요. 여기서 백이 요걸 단수 치는 게이 자리가 아주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이을 수는 없어요. 이거 뭐 모양이 너무 나쁘니까. 그러면 요렇게 젖히는 건데, 요 자체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에 삼삼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뒷맛을 보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흙도 이런 식으로 정석을 두는 건데, 이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 넉점이 굉장히 요석이라서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그러면 강동구단이 이렇게 살면 흙이 좋아요. 살면 좋습니다, 그냥. 이거 들여다보는 것도 악수예요.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흙이 좋은데,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상을 주니까 요 사는 수를 못 두고 강동현 구단이 여기를 젖혔어요. 그때 요 되젖히고 여기서 둔 다음에 이렇게 한칸 뛰는 게 그나마 나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이한 방을 얻어맞기 때문에 요거는 좀 흙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늘었거든요. 그리고 요 단수가 아주 기분 좋은 자리예요. 이 단수를 찾아내면서 위정치 8단이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끼워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잡는 것도 있고, 이쪽 움직여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니까 여기를 꼬부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땅 따낸 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백이 요걸 막기 전에 이걸 먼저 하나 찔러요. 여기를 찔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패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요 패를 딸때 백이 여기 패감을 써요. 흙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닿는 순간에 여기를 따면서 이 흑돌이 단수잖아요. 이쪽을 따도 이으면 이 흑돌이 다 잡힙니다. 빠질 때 여기 같이 빠지면 여길 두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비기는 거는 이거는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생불여사 이렇게 젖혀갖고 이쪽은 이 돌이 완전히 그딱 비겼지만 이 자리를 젖히는 거로 여기가 망해갖고 여기는 백이 여기 하나 끊어준 게 손해긴 하지만 별로 손해도 아니에요. 이거는 백의 승률 뭐 90몇 퍼센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패를 못 받고 여기에서 이 패를 못 받고요. 흑이 이거를 따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따내고 이렇게 되면은 흑은 요도를 잡았지만 귀가 다 죽었잖아요. 이거는 흑의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백이 제법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쪽 죽이고 이쪽을 좀 이득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빼고 중앙을 두니까 여길 도서히 석지하면 요석이 잡혀갖고 좀 흑이 많이 안 좋아요. 한 네다섯 집 정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우악이 왔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요거 왔을 때 요렇게 삼삼으로 들어가야 돼요. 삼삼으로 들어가면 그 네다섯 집 유리한 게 계속 앞서 나가는 건데 이거 받기가 아주 껄끄럽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주는 바람에 흑이 이렇게 틀어 막아서 차이가 조금 줄었어요. 이렇게 되고 하변에 대해서 조금 줄었는데 요 들여다본 수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그냥 있는 게 정수일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입고 패로 버텼거든요. 그리고 뚫을 때 여기는 그래도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건들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잘안 되죠. 이렇게 돼서 이걸 하나 젖혀 놓고도요. 젖히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걸 두면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잡히면 바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꼬부리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여기를 받고 이쪽이 이제 잡히고 이 오른쪽을 두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실전보다는 나아요. 여기를 그냥 두는 바람에 여기 있고 따낼 때이 백돌이 움직여주면 흑도 공격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하변을 두니까 이렇게 두면서 사실은 이제 요 백도 실수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참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두고 이게 패를 하면 뭐 따낼 때 이쪽 움직이는 게 있어갖고 이거는 백이 나쁘지 않은 패싸움. 그래서 이쪽이 좀 나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백이 계속 좋아요. 자, 좋은 상황에서 흑은 이 우변을 좀 집으로 만들었고 백은 상변에 이미 집이 있죠. 여길 둘때 젖히고 뚫때 여기에 이수도 좀 이상하거든요. 원래 둔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걸 찔러줬기 때문에 흑이 이거를 막고 요거를 빠지면 여기 포기하고 요거 들여다보고 이쪽 중앙에 두면 조금 차이가 좁혀지는데 실전은 이 귀를 요거 선수한다면 귀를 막는 바람에 여길 뚫려서 백이 다시 많이 앞서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길 찍고 넘을 때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백이 많이 앞서요. 근데 많이 앞서려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요쪽의 뒷맛, 요런 걸 뒷맛을 이용해서 여기를 부숴야지 백이 많이 좋은 건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둑은 백이 좋고 이렇게 붙여서 수를 냈으면 한 네다섯 집 앞서가는 거를 바둑이 좋으니까 방치하고 좌변을 뒀는데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한집 반으로 줄었고요. 여기서도 이걸 다 받아주고도 나서 흑이 여기를 둬서 요 자리가 아주 크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한집 반, 진짜 한집 반으로 돼서 좁혀지는데 여기서 백도 요렇게 두는 게 최선인데 이걸 젖혀주니까 흑이 요거 하고요. 요거 선수하고 이어서 지금 백도 이었잖아요. 이제는 반집 승부예요.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집 승부까지 다 따라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중앙을 좀 집을 만들겠다 하는 거로. 다시 여기서 강동연구단이 조금씩 실수를 하고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둬서 이 반발을 유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칸 뛰고. 요한칸 뛴수가 좀 실수. 요것도 그냥 이쪽을 받는 게더 나은데. 이렇게 둬서 흙이 여기 끼어 있고 뒀으면 이쪽을 둬도 그 다음에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서 이게 나은 건데, 그걸 끼워 있지 않고 그냥 우변을 막으니까 다시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이 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두세 집 차이로 벌어져서, 아, 이제는 졌나 싶은 순간인데, 이거 들여다봤잖아요. 이거 2였으면 그냥 100이 한 두세 집 차이로 지금 유리한데, 이걸 갑자기 반발했거든요. 요거 선수 하더니 여길 반발했어요. 그래서 흑한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 뚫어야죠. 뚫으면 이렇게 꼬부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백대마가 바깥으로 탈출이 안 됩니다. 끊겼어요.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다 놓아갖고 탈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두는 거냐? 이걸 잡고 여기를 뚫어서 집을 못 만들게 하면 치받고, 이렇게 둬서 여기 집못 내게 할때 요거를 하나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최강수다. 아,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승부라고 하는데,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서 잘못 삽니다.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은 계속해서 급소를 둬요. 그럼 이게 살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둬갖고 사는 모양이 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면 이거 먼저 찌르고 받을 때 단수치고 연결해 살자 하면은 덧너붙이고요.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또그 다음에 이거 이으면 여기 씌우고요. 여기 이으면 있고, 여길 나오면 이렇게 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기를 먼저 두고 이거 하나 끊어놔서 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젖혀서 이 흑대마도 못산거 아니냐. 얘랑 한번 수상전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이걸 찌르고 끊어서 이렇게 되고 수상전인데, 요렇게 둬서 수를 좀 조여 나가면 어차피 백이 잘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백이 원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수순이 이게 40수가 넘거든요. 1분 초읽기로 이거를 볼 수가 없죠. 위정치는 굉장히 좋았던 바둑이 미세해지니까 버틴 건데, 강동구단이 초읽기가 급하니까 그이 뚫는 수를 결행을 못하고 뒤로 후퇴를 해요. 그 바람에 여기 두고 이렇게 연결해서는, 아, 이제는 무조건 졌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없어서 강동구단이 무조건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세집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세 집을 포기하고 있는 순간에 요수가 조금 실책이에요.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두던가, 아니면 이렇게 연결을 해도 뭐큰게 없습니다. 연결하면 이제 살아있는 거니까. 이쪽하고는 연결, 둘 중에 하나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요걸 두고 이걸 줄때 막아서. 여기서도 백이 이쪽 안 두고 여기가 커요, 집으로. 이렇게 두면 백이 역시 조금이라도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갑자기 막았는데, 이 수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대실착입니다. 거길 둔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두던가 빠지던가 젖히던가 해야죠. 왜 자기 집을 배웁니까? 여기다도 잡은 걸 여기다 배워 둔거 아니에요? 두 집을 생으로 날리면서 갑자기 반집 승부가 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위정치 8단이 반집이라도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혼을 발휘하면서 이제 쫓아간다 싶은데, 사실 여기에 약간의 뒷맛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눈치를 채느냐가 이제 승부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요거 선수고요. 이렇게 요것도 조금 작습니다. 요수도 작고, 여기는 꽤큰 거지만 요건 좀 작아요. 여길 두고 요거 뒀을 때, 여기서 강동현 구단이 요쪽 건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결했으면 반지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요 단수를 친게 악수예요. 요게 악수입니다. 요 단수를 쳐주면 요쪽에 중앙에 뭐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요렇게 치중한다든가 좀 약점이 남아서 받아야 돼요. 요걸 받게 된 다음부터는, 아, 이제 졌나 싶었는데 이게 크고 여기 빠진 수로 사실은 백도 요게 아니라 원래 여기서 따지 말고 요걸 둬야 되거든요. 이걸 뒀으면 백이 이겼습니다. 이거 따는 게 아니라, 요게 눈에 안 보이는 큰 곳인데 이게 어렵죠. 이게 왜 큰지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 여기가 크냐면, 이렇게 받을 때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껴 붙이는데,
요거를 더 넣고 나중에 끝내기로 백이 여기를 먹여치면 지금 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요. 그럼 여기 두고 두 번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많이 손해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싶으면 그나마 백 크게 최소는 요걸 집었을 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따는 겁니다. 요 교환만 해놓고 여기를 두면 요렇게 둬서 이렇게 둬요. 요 교환이 있는 거 없는 거가 차이가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집 승부인데 백이 반집을 이겨요. 요건 백이 반집을 이깁니다. 요 자리를 뒀으면 백이 반집을 이기는 건데 그걸 끝내 못 차지하고 여기를 땄어요. 자, 그래서 강동연구단한테 기회가 왔죠. 여기서 요쪽을 두면 흑이 반집을 이깁니다. 아, 요 자리는 이제 요거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이 우상기를 뒀고 그럼 지금도 백이 이 자리만 두면 백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두느냐? 흑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백도 요렇게 둬서 반집을 이겨가는 거. 누가 반집을 이기느냐? 근데 백이 먼저 두면 한집 반은 이길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요런 끝내기. 요거 그냥 다 선수 끝내기잖아요. 이런 걸 하다가 여기다 도줍니다. 가뜩이나 흑은 이쪽을 보강하고 싶었는데 찝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두니까 요렇게 받아주면서 흑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바둑은 흑의 승차기 있는 바둑이 아니라 백의 패착이 있는 바둑이죠. 이 수가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거의 최소 한 집, 거의 두 집을 날려 먹었습니다. 두 집을 날려 먹으니까 백이 반집 이긴다라고 했던 것, 또는 최소 한집 반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게 흑이 최소 반집은 이기는 바둑으로 바뀌었고 이 다음에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아까 자기 집 메운 게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로 이 수는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면 둘 수도 있는 수라고는 보이지만 결과는 패착의 운명을 뒤집어 쓴 거죠. 그렇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쌍방간에 실수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개가바둑으로 갔고요. 집을 다 이제 메운 거죠. 뭐 여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두고 여기도 반집짜리. 그러니까 한 집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둔 거는 찝찝하니까. 사실은 여기를 흙이 뒀어도 돼요. 그래도 반집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한 집을 내니까 여기 보강을 해서 집을 만들고 강동연구단의 반집승이 확정됐습니다. 이 후의 수수는 이제 공배를 메운 건데, 이거 우리나라 룰이니까 마지막 공배를 메운 사람이 반집을 치는 거잖아요.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고, 크게 반집승이 확정된 순간. 강동연구단은 이로써 4연승을 기록하면서 2008년에 본인이 5연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우승하는데 1등 공신이 강동연구단이었는데, 내일 이제 5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중국의 렌샤오 구단하고 두는데 개인적으로는 최다 연승 타이를 도전하게 되는 거고 내일 이기면 일본의 마지막 주장 이야마 유타 구단하고 둡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이 뭐잘 둔다 그래도 강동현 구단하고 동갑내기고 또 강동현 구단이 세계대회 두번 우승을 했는데 이야마 유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야마 유타가 일본에서는 왕노를 쓰래도 강동현 구단보다 세다고는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강동현 구단이 오히려 더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일도 이기고 모레 2차전 마지막 판까지 강동연 구단이 2차전을 싹쓸이를 다하면 개인 최다 연승인 6연승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강동연 구단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